아, 메시지가 왔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아직 병원에 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 이렇게 상담을 남겨봐요. 저의 고민은 질건조증인데요. 꽤 오래됐어요. 질 분비물이 많아지는 생리전 기간에는 점액도 줄어들었고요. 질 건조하다 보니 외음부도 건조하고 가려워요. 이 정도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걸까요? 아, 네. 사연자분이 질 건조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. 그 사실 젊으신 분들이 그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많이 방치하고 계세요. 참 안타까운 일이죠. 그 자궁 경부와 그 질 벽에서 끈끈한 점액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을 질액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질액의 분비가 감소해서 나타난 것이 질건조증입니다. 네, 질액은 보통 그 상관계 때 윤활 역할만 하는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질액은 계란기 때 정자 수명을 늘려서 임신에 유리하도록 하기도 하고요.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하죠. 그런데 만일 질의 분비가 떨어져서 질 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세균성 감염 같은 그런 질염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지고 나가 이런 시원자분처럼 위험도가 가려움증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네, 질 건조증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, 호르몬, 피로, 그다음에 염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호르몬 불균형입니다. 젊은 여성들도 호르몬 불균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. 피임약, 비만치료 등으로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질 건조증의 증상이 오래되면 윤활제 역할이 떨어져서 상관계 시 통증이 생기게 되고 통증이 생기게 되면 성감, 만족도 모두 떨어지게 돼서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속옷이 쓸리거나 아니면 소변 볼 때 통증이 들 수도 있고 사연자분처럼 여성교란이 훨씬 더 잘 생기게 됩니다. 질 건조증을 개선하려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페인 섭취를 줄여주십시오.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호르몬 요법으로 호르몬 불균형을 교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관계 시에 식물성 질 유난제를 사용하는 걸 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전이를 해 주시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도움이 좀 되셨다니까 아주 다행입니다. 미혼 여성 여러분들 병원 가기가 매우 꺼려지실 겁니다. 하지만 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시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원인에 맞는 치료를 꼭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판타스틱한 성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